브릭스 리딩 170-3 유닛 15 3D shapes around you. 우리 주변에 있는 너의 주변에 있는 3D 쉐이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3D는 입체일까 평면일까? 그치 입체지. 그러면 우리 평면을 뭐라고 해? 그치 2D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3D 영화 보면은 안경 쓰고 막 봐야 되잖아. 그럼 되게 실감 나잖아. 그치 입체적으로 보이지 영화가. 하지만 2D 영화는 그냥 평면적인 영화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주변에 어떤 3D shapes가 있는지 그러니까 입체 도형이나 입체 모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큐브는 우리 이런 걸 큐브라고 하고 그치 정육면체라고 하지 우리 이렇게 입체 도형이야 그치. 사각형이랑 틀리지. 사각형은 square. 이렇게 사각형은 평면이잖아 그치. 하지만 큐브는 3D shapes지. equal은 같다. 정육면체는 여기 있는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잖아, 그치? length는 길이. sphere는 입체일까, 평면일까? 그치, 입체지. 야구공 같은 거, sphere지, 그치? 뭐랑 달라? 그치, circle. 원이랑 다르지? 원은 평면, sphere는 입체.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를 진짜 피라미드라고도 하잖아. 그치? 그거 말고 이런 입체 도형, 각뿔이라고 하는데 이런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을 피라미드라고 하고 그리고 베이스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밑면을 베이스라고 하지. What shape is a globe? 글로브는 뭐야? 지구본을 글로브라고 하는데 지구본은 어떤 모양이야? 라고 물어봤어. 지구본은 어떤 모양이지? 그치? 바로 spher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circle and a sphere?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치? circle, 원과 그리고 sphere, 구 사이에 차이점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거든. 원은 2D, 평면이고 sphere는 3D, 입체지. 우리 오늘은 입체 도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입체 도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평면 도형을 볼게. 너무 잘 알고 있지? square, 뭐지? 그치, 사각형인데 어떤 사각형이야?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square라고 하고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은 뭐라고 하지? 그치, rectangle, 직사각형은 rectangle이라고 하지? square, 그 다음 triangle, triangle은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는 circle. 이런 입체 도형이 아닌 평면 도형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 그치? We are familiar with, be familiar with 하면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무엇무엇과 친숙하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는 이런 square, circle, triangle의 모양에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해. 이름도 잘 알고 있고, 그치? These shapes are two-dimensional. 우리가 아까 평면을 2D라고 했잖아, 그치? 이 D는 dimensional의 D였던 거지. dimensional은 차원의 이런 뜻이고, 2차원의, 그럼 3차원에는? 그치, three-dimensional. 1차원은 one-dimensional. 이렇게 dimensional을 붙이면 몇 차원이라는 뜻이 되거든? 2D shapes, 그러니까 two-dimensional shapes, 2차원의 이런 모양은 are also called plane figures. 이 2차원 모양은, 평면 모양은 우리가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해. plane figure라고. plane은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치? 비행기라는 뜻이지? 그런데 plane에는 평면에 이런 뜻도 있거든? 그리고 figure는 도형 이런 뜻이고 그래서 평면 도형. They are flat. 이런 도형들은 어때? flat, 평평한 이런 뜻이지? And have only one face. 그리고 face는 얼굴이 아니라 면. 우리 도형에는 면이 있잖아, 그치? 근데 단 하나의 면만 가지고 있지. 하지만 입체 도형은 어때? 그치? 벌써 큐브는 몇 개의 면을 가지고 있냐? 몇 개의 face를 가지고 있어? 그치, 여섯 개의 면을 가지고 있지. What about three-dimensional shapes? 그렇다면 3차원 모양은 어때? 3차원 모양은 what about은 무엇무엇은 이런 뜻이지? 3차원은
3D shapes are called solid figures. solid는, solid는 어디서 봤더라? 그치? 고체란 뜻도 있고, 또 단단한, 이런 뜻도 있거든? 그런데, 입체의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solid figure 하면 무슨 모양이야? 그치? 입체 도형인 거고, 아까 평면 도형은 다시 한번 보면 plain figures, 그리고 solid figures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또 2D shapes 아니면 3D shap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치? This means they are not flat.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도형들이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입체적인이라는 것을 의미해.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평면 도형 얘기했었는데 square 뭐였지? 그치, 정사각형이지. 이 정사각형 square의 입체 모양은 뭘까? 그치, 우리 그거를 큐브라고 불러. 이런 모양을 큐브라고 하고 정육면체라고 하지. 이 큐브를 자세히 보면 a cube has six faces. face는 면. 면이 몇 개 있냐면 여섯 개가 있고. 그리고 eight vertices. 여기 보면 지금 면은 face라고 했고 이렇게 꼭지점이라고 하지. 꼭지점을 영어로는 vertex. 그리고 또 모서리를 뭐라고 하냐면 edge라고 하거든. 근데 vertex가 이제 여러 개니까 복수가 돼서 vertices가 된 거야. 8개의 꼭지점이 있지? 그리고 모서리는 몇 개 있어? 그치, 12개가 있어. It's 12 edges are equal. equal은 같은 이란 뜻이지. 뭐가 같아? length, 길이가 다 같아. 아까 정사각형도 그랬잖아, 그치? 큐브도 여기 이 모서리의 길이들이 다 어때? 다 같지? dice, dice는 주사위. 그리고 ice block, 얼음 블럭, 그리고 some boxes, 어떤 상자들은 are all cubes. 다 큐브야, 정사각형이야.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3D 프린터에 대해서 얘기 나와 있네.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원의 입체, 3D 쉐이프는 뭘까? 원을 입체로 만들면 그건 바로 구겠지, 그치? 아까 얘기했지만 sphere는 입체고, 공이나 야구공이나 아니면 지구 같은 걸 우리 sphere, 구라고 하고, 그건 입체를 얘기하는 거지. 원과 틀리지, 원은 평면. It has no flat face. flat face, 평평한 면은 갖고 있지 않지? 응, 평평한 면은 없어. Its surface, surface는 표면. 이 구의 표면은 is round,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지. It has no edges or vertices. 구에는 면도 이렇게 평평한 면도 없지만 모서리도 없고 꼭지점도 없지. Soccer balls and baseballs are all spheres. 이런 공들이 다 구구. 그리고 Earth is also a sphere. 지구도 또한 구야 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정사각형의 입체 그리고 또 원의 입체를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삼각형, 세모만 남았네. 이 삼각형의 입체는 어떤 모양일까? 그치, 피라미드 모양이겠지? The 3D shape of a triangle. 삼각형, 이 세모의 입체는, 바로 입체 도형은 피라미드야. A pyramid with a triangular base.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좀 다르게 생겼지. 왜냐면 베이스가 밑바닥이 하나는 세모고 하나는 네모거든. Triangular based pyramid, square based pyramid. 그래서 지금 a pyramid with a triangular base. 그 밑바닥이 세모인 이 피라미드 모양은 is made up. 만들어졌는데 뭘로 만들어졌냐면 four faces. face가 면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옆으로 세 개의 면이 있고 바닥에 하나 있고. 그래서 면이 몇 개 있어? 그치? 네 개 있는 거 맞아? 그치? 그러면 꼭지점은 또 몇 개 있는지, 모서리는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 It has six edges. 모서리는 6개가 있고, 그리고 four vertices, 꼭지점은 4개가 있대. 맞아? 그치, 맞지? 그리고 some tea bags, 우리가 차를 우려 마시는 그 티백 있지? 그 티백도 피라미드 shape 모양이잖아, 그치?
pyramid shaped. The great pyramid in Egypt.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has a square base. 밑바닥이 square. 사각형 밑바닥을 가지고 있어. 지 그랬던 것 같지. Can you find the number of its faces, edges, and vertices? 이제는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지금 square based 피라미드의 vertices 꼭지점이 몇 개인지 그리고 또 edges 모서리가 몇 개 있는지 face는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을 수 있어? 물어봤는데 우리 또 잘 찾을 수 있겠잖아, 그치? We live in a 3D world. 우리는 지금 입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입체 세상이지, 그치? What other 3D shapes are around you? 너의 주변에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모양들 말고 어떤 입체 모양이 있어? 하고 물어봤어. 어떤 입체 모양이 있겠어? 그치, 많이 있지. 이렇게 원기둥 모양도 있고. 뭐 이런 원뿔 모양도 있고. 입체 모양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